그래서 일구,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일구를 실천할 수 있는 제가 좋은 걸 드리겠단 말이에요.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걸 주는 것 같지만 맨날 듣던 얘기인데 맨날 듣던 얘기야라고 들어버리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듣던 거 하고 들으면 이 방편이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오늘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제가 뻥으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참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왜? 이 동일한 방편이 전혀 다른 그 뭐랄까 실천의 그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근기 따라 근기가 다르니까 이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에도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내가 오늘은 어제는 1단계의 받아들임을 실천했지만 오늘 본문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들었더니 난 스님이 요 정도 수준의 받아들임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5단계의 받아들임을 얘기하고 계셨네. 아, 진짜 제가 말을 하고도 참 지저분한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말이.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새겨서, 낙첨한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법의 자리라고 제가 방편을 썼죠, 그죠? 법의 자리. 진실의 자리, 첫 번째 자리. 이게 진실이잖아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을 쫓아가는 건 중생심이고,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자리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 능력은 벌써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요? 본래 자리에서 일어나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친다는 건그 밑에 바다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파도가고 바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는 볼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그러니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뭔진 모르지만 모양도 모르지만 심지어 내가 확인하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건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 자리가. 이 진실의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 공이라고 표현되는, 해탈 열반의 자리라고 표현되는, 이텅빈 법의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연기법이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이 소리가 생겨나 오고 가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오고 가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서 나왔다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죽고 나서 어디를 가요? 얘가 죽고 나서 어디 갔어요? 이 소리가. 나온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냥. 근데 그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얘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돌아간 자리가 따로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뿐이에요. 이 법의 자리만이 진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쫓아가니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의 자리에. 법의 자리를 믿고, 법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법의 자리에 모든 걸 내맡긴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방편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항상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 내 분별이구나. 그냥 내맡기자. 하고 그냥 턱 맡겨버리면 분별이 그 순간 딱 끊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별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게 분별의 속성이니까. 분별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다, 틀리다라는 것도 다 허망한 거죠. 아무리 옳은 걸 결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틀렸을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지금 우리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이 나가지고 괴로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병이 나서 병원 가서 진료 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아팠던 게 나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분별심은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심 생각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내 아들이 A대학을 가야 되는지 B대학을 가야 되는지 분별심은 몰라요. 근데 아는 척해요. 분별심은 A대학이 B대학보다는 더 명성이 좋으니까 A대학 갔을 때 더 내가 어깨 으쓱할 수 있으니까 A대학 가는 게 더 좋지라고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근데 그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A대학 갔다가 쉽게 말해 아이가 막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망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또 B대학 갔는데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하는 게 더 좋은지 나와서 딴 데라는 게 더 좋은지 보살님들이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나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애들을 키우면서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밖에 나 일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정답인지를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업습 때문에, 업식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에 빗대어서 내 친구 누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애들도 잘 키우더라.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야, 나는 집에서 애들만 키우는데도 저 친구보다 애도 못 키우는 것 같아. 야, 공부도 더 쟤네 자식보다 더 못해.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 일을 안 해 그렇구나. 아, 일을 해도 자식이 똑같이 못할 수도 있죠.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50살, 60살, 70살, 80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좋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분별심에 기대어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 한순간을 사는 것이 훨씬 값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심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분별이 결론 내린 것을 옳다고 믿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심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라면 하심의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진실에 맡겨버려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짜리 난 이거밖에 모르겠다. 내 분별을 따라갈 수는 없다. 분별은 오류가 많으니까 험한 분별이라고 하지 않는가, 분별망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나는 이 분별망상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결론 내린 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진실한가? 이 첫 번째 자리, 그 모든 것이 온 그 본래 자리, 그 자리가 진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든 걸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맡기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서는 늘 진실이 일어납니다. 진실은 뭐가 진실일까요? 현실이 바로 진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이지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진실이에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진여입니다.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내식대로 해석하고 그걸 믿으니까 그게 여여해지지 못하고 취사 간택의 대상이 되죠. 괴로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자리에 이 본래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나온 자리, 돌아갈 자리, 그 진실의 자리, 그 자리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리면 첫째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내려놔지죠. 분별을 쫓아가던 것이 사라져요. 분별로 고민할 때마다 그냥 턱 맡겨버리니까.
완전 맡겨버리니까 분별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의 선빵이라는 것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고민될 때마다 그냥 완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법이 나를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진여의 자리예요. 내가 깨달아야만 진여의 자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통째로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맡기면 잘 되겠지 이렇게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하고 그냥 내맡기는 게 진실이다. 내맡겼을 때 언제나 진실이 나온다. 내 분별을 하게 되면 분별의 결과가 나온다. 분별의 결과는 좋거나 나쁜다. 분별을 할 때는 분별을 하되 생활 속에 뭐 짜장면 짬뽕 먹어야 될 때는 빨리 분별해서 짬뽕 짜장 시켜야죠. 그런 분별을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분별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실을 살 때는 분별을 해야죠. 근데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올 때, 그게 나에게 뭔가 장애를 가져올 때는 그냥 내맡기는 게 좋다. 내맡기고 그냥 그 순간에 가슴에 머리를 따르는 것보다 그냥 가슴을 그냥 따라하는 게좀 낫다. 그런데 턱 내맡겨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느냐? 내맡기고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 생각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돼요. 그게 내맡긴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맡겨 놓고 완전히 내맡겨 놓으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턱 삶을 그냥 턱 내맡겨 놨어요. 내맡긴다는 건 뭐냐면 삶과 내가 현실이 진실이라고 했죠? 현실이라는 진실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맡기는 게 아니죠. 내가 법에다가 내맡기는 게 아니에요. 방편은 그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법의 자리에 내맡긴다고 방편으로 이렇게 조작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진지한 마음으로 완전히 통째로 맡기다 보면 내가 법의 자리에 내맡긴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 생각이 말이 끊어지고 그냥 삶 자체가 통으로 하나가 돼 버려요. 통으로 저절로 내맡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삶 자체는 완전히 늘100% 내맡겨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삶은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삶은 늘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늘 내가 삶에 내맡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벗어나 도망칠 수 있어요? 삶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난 내맡기기 싫어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내 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키를 10cm 키우고 싶다. 됩니까? 안 돼요. 그 이대로 내맡겨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이대로 수용되어 있어요. 내 키는 늘이 키대로 수용되어 있어요. 완전히 수용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좀더 커야 돼 하는 그 생각, 그 분별만 없으면 지금 이키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키대로 이미 내맡기고 살고 있었잖아. 이미 수용하고 살고 있었어요. 분별심이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맡긴다는 게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고 삶을 100% 수용해버려요. 수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수용하는 방식의 조작의 수행을 처음에는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었구나. 수용할 내가 따로 없구나. 그냥 삶 자체가 수용되고 있는 수용신으로서의 그냥 온통 수용되고 있는 이것이 내 몸이구나. 이것이 진정 내 몸이구나. 이 몸이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전체가 내 수용신이구나. 이 허공성의 온 우주 전체가 이삶 전체가 통으로 나의 몸, 진정한 나의 법신이었구나. 그게 진정한 받아들임이거든요. 진정한 받아들임에는 받아들임이 없어요. 진정한 내맡김에는 내맡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수용하니까 근심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법신 부처님이 사는 거거든요. 진실이 사는 거거든요. 완전히 내맡기면. 그전엔 내가 잘 살아야 돼 했는데 내가 잘 살아라고 하면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어요. 또내 머릿속의 견해로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거,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가 있으니까 잘 사는 거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걸로 못 가게 되면 괴로워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는 건지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다. 진실은 법만이 안다. 근데 법이 어떤 결론 내릴지는 난 모른다.
법이 내리는 결론이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완전한 믿음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법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법에 헌신하고 순복한다. 예스한다. 그냥 노가 없다. 그 천주교회에 가면 신부님들이요, 그 교황님의 말씀 또 추기경님의 말씀, 그 성당의 그 말씀에 100% 순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규율 같은 거예요. 신부님들은 노를 할 수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사는 분들인 거예요. 제 동기 신부님들, 이제 군에 있을 때 동기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멋있냐면, 이 신부님이 군대 갔다 왔어요. 아주 힘든 부대 가서 아주 고생하면서 군 생활을 잘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구에 몇 명을 군대 다시 보내야 되는 거라. 근데 교구 신부님들 중에 보니까 내가 막내라. 그러니까 교구에 계시는 어른 신부님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이 신부님, 이 신부님 이렇게 딱 찍는답니다, 밑에서부터. 찍으면 신부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노를 하질 않는, 아예 노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 저는 말도 마세요, 스님. 저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하늘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들 처음에 훈련 왔는데, 훈련을 막 열심히 안 하세요. 막 슬렁슬렁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건 뭐 다 한 거라. 옛날에 다 했던 거라. 근데 슬렁슬렁 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해봤던 거라. 그게 어떤, 뭐랄까, 종교인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신부님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법에 헌신하고 법에 순복하는 것. 근데 법이 무엇이냐? 삶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고민스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이럴 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죠.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뭐 시험 볼 때는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하다못해 제가 어디 외국에 배낭여행 갈 때도, 야, 한 번도 안 갔는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말도 잘 못하는데 가서, 또 돈도 별로 없는데 가서 막 거지처럼 살다가 오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그때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나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겠다 하고 그냥 왕창 내맡겨버리면 항상 가벼워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미국에 어디가 뭐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모른다 나는. 근데 그냥 갈 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뿐이다. 인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교통편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간다. 그 나머지는 결과는 내 뜻이 아니다. 맡겨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맡기는 분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분에게 맡겨야지 하면 그거는 둘론 아닌 입법이다. 그래서 통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불이법이 실천되는, 불이 중도의 실천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몰록, 문득 완전히 맡겨지는, 이게 바로 내가 법에 맡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법이었구나, 이것이 통으로 법이었구나, 이것이 그대로 법이었구나, 이걸 분별해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이게 좋다 나쁘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뿐이구나, 이것뿐이구나, 한 첫 번째 자리에 완전히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든 저 소리가 나든 욕소리 나든 비난이 일어나든 그 말뜻에 쫓아가지 않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본래 자리, 본성의 자리, 그 자리에 모든 걸 탁 맡기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는 진실의 자리에서는, 이게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분별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이것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죠. 이걸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주피 소리야, 듣기 싫어, 듣기 좋아, 스님 그 주피로 치지 말고 이거 주피를 치니까
유튜브로 밤에 잠자면서 듣다가 자꾸 잠이 깜빡깜빡 깬다고 죽비 좀 치지 마세요. 저도 말 지질이 안 듣네, 그죠? 그래서 뭐또 다른 걸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해석했다. 그래서 뭔가 듣기 싫다라고 해석을 따라가면 그게 좋거나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좋거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뿐이다. 이 자리, 늘 무엇이 일어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게 보이든, 다 그냥 그뿐인 자리.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들리는 그뿐, 보이는 그뿐. 보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하고, 들릴 땐 들리는 것만 있게 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얼마나 삶이 자유로워집니까? 근심 걱정이 늘어나져요. 근심 걱정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내가 부처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깨닫고 나야 부처로 살지. 부처님에게 맡기지. 내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에게 맡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탁 맡기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쫓아가면 중생의 행이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맡기는 행을 하면 그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 중생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나 본바탕은 늘 부처예요. 내가 파도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다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은 늘 바다예요. 아무리 파도가 좋은 것 같아서 쫓아가든, 파도가 싫은 것 같아서 눈물 짓든, 늘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늘 바다니까 바다에 완전히 맡기면, 알아서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좋은 것도 그뿐이고, 나쁜 것도 그뿐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맡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따져요. 스님, 잘 되게 해달라고 맡겼는데 잘안 되던데요? 그게 맡긴 건가요? 잘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날마다 좋은 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해피엔딩이라는 완전한 믿음.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일이에요. 왜? 얘가 보세요. 얘와 나와 똑같아요. 생기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똑같은 생멸법입니다. 그런데 내 몸뚱아리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몸에 나이가 들면 병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안 아픈 게 특이한 사람이죠. 문제될 게 없다. 아프면 아플 뿐이죠. 그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살게 될 때, 그럴 때, 뭐랄까, 내가 그동안은 분별심이 나를 이끌고 살아왔잖아요. 분별심. 그 분별심이 이 식이라는 것이 막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의식, 분별심을 막 쌓아놨어요. 그걸 이제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식.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데 수온과 상온, 생각과 감정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업식이 최종적으로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이그 행동에 옮기거든요. 행온이라는 것이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것과 행동에 옮긴 걸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행온과 식온을 합쳐서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이라는 경험에 따라서 업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업식이 업장 장애를 가진 업장이 되죠. 그 업식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업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보자마자 화가 나요. 또 어떤 일을 보자마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는 건 마음에 들고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할때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할때 마음에 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싫다라는 자동 반사적으로 업식이 내 인생을 끌고 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박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업식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리고,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저절로 보게 되죠. 알아차리고, 그걸 그냥 완전히 놔버린다. 완전히 놔버리게 되면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 인생을 그동안은 분별의 업식이 나를 끌고 가면서, 분별의 업식이 주인이 되어서, 분별의 업식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걸 만들어요.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걸 마음법 유식이라 그래요. 마음법은 이 중생의 업식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식득지라고 해서 모든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무슨 지혜냐? 분별지가 아니라, 분별지는 의식이거든요. 무분별지로 바꿔야 된다.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지혜. 분별하지 않는 지혜는 업식이 아니에요. 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무분별지는. 그래서 완전히 매 순간순간 업장 일어날 때마다,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의식 일어날 때마다 그걸 완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린다. 그 첫 번째짜리 완전히 맡겨버린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분별 업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차차 업식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주인이 된다. 이 첫 번째짜리 본래 자리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본래 자리라고 말하는 이것, 이 자리를 딱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쑥 내려가고 생각이 한번 딱 끊어내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업식이 너무나도 끈질기고 끈질겨서 즐겨서 단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스님들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인연따라 모든 걸 맡길 뿐이다. 그리고 인연따라 인연이 일어나면 거기 대응할 뿐이다. 인연따라 대응할 뿐이다.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냥 인연따라 살 뿐이다. 인연따라 그냥 거기 이렇게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 뿐입니다. 남들 피해주지 않으면서, 남들 조금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인연에 부응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분별하진 않고 이제 맡기고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식이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끌고 오던 삶이 탁 돌이켜져서, 업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딱 회귀, 뭐라 그러죠? 그, 딱 돌이키는 거죠. 내 안으로. 딱 돌이키게 되어서, 아, 이 본래 자리, 본래 진실, 진실이 나를 이끌고 가는, 좀 분별지가 내 인생을 끌고 가다가 무분별지라는 반야 지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이 현실 생활을 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 법상 스님의 법문은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화두예요.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진지한 자세로 이 내맡김과 수용에 임하라는 것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라는 것은, 이걸 지금 하나의 화두처럼 생활 속에 내가 그야말로 불의 중도를 실천할 수 있는 화두처럼 늘 실천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유의 조작에 내맡김, 유의 조작에 수용밖에 안 돼요. 힘드니까 아이 수용해야지, 힘드니까 아이 완전 내맡겨야지,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분별심에 끌려가다가 아, 내맡겨야지, 수용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수용하는, 내맡기는 내가, 자아가 있어요. 내가 있는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진지하게 이 공부를 현실에서 완전히 통으로 그냥 놔버리게 되다 보면, 그래도 계속 미진하게 내가 수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 이게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이 내맡김과 수용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구나, 아직 미진함을 느끼니까, 미진함이 있을 때마다, 현실에서 뭔가 부딪히는 경계가 있을 때마다, 아, 내가 공부가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이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미진함 때문에 아직 내가 확인하지 않구나, 그럼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정말 화두처럼 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보면, 이 불의 중도의 실천에 딱 버티고 있다 보면, 시절 인연이, 그야말로 법의 시절 인연이 딱 오는 순간에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바로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법의 자리였구나, 제가 말로 가리켜 보이는 이것이 이제 말에서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그 어떤 우리가 도노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아직 미진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답을 낼 수가 없다.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졌을 때 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것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지다가 나라는 것 없이 그냥 완전히 통으로 그냥 맡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게 완전 통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시다 보면 이 삶이 바로 공부처가 됩니다. 이 삶이 그대로 수행처가 되어서 선방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생활 속의 수행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괴로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한번 끊어질 수 있는지, 이 분별이 한번 탁 끊어지고 무분별지를 내가 한번 맛볼 수 있는지, 이것을 실천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과 상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갖가지 업을 짓게 된다. 왜? 생각, 분별 업식을 쫓아가니까 분별 업식에서는 계속 업을 짓는, 업을 자꾸 키우는 이런 일만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한 생각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회광반주한다면,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비추어 본다면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 뭘 비추어 봅니까? 제가 수용하고 맡기라고 했잖아요. 수용하고 맡기는데 완전히 턱 맡겨놓고 완전히 그냥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용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미 맡겨지고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 법이라는 진짜 내가 진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진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를 듣고 해석하는 건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뿐인 것은 법이죠, 그죠? 듣고 해석하는 건 내 분별심이고, 그러니까 들릴 땐 들을 뿐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 그게 관조예요. 회광관조예요. 옛날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 저 듣기 싫은 소리, 어떤 사람이 욕을 하자마자 저 또 욕하네, 그 소리를 쫓아가서 해석하고 그걸 끌려다녔잖아요, 그 소리에. 근데 이제는 회광반주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욕설이 나오면 그 욕설에 당처, 그걸 들을 뿐 하는 자리,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자리예요. 회광반주에서 그냥 이 당처, 본질, 그 소리를 들을 뿐 하는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볼 뿐이다. 소리가 들릴 땐 그냥 들을 뿐, 뭔가 볼 땐 볼 뿐, 냄새 맡을 뿐, 맛볼 뿐, 행동할 뿐, 생각할 뿐, 분별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날 뿐, 인연따라 좋고 나쁜 경계가 일어나면 일어날 뿐, 좋은 일, 싫은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분별이고 그냥 그 뿐의 자리로 딱 돌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되어지는 거죠. 알아차려지죠, 저절로. 이게 억지로 알아차립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다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알아차렸습니까, 이 소리를?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경험되잖아요. 이 저절로 경험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늘 뿌리내리고 있으라는 거죠. 이 자리는 늘 우리에게 완전히 갖추고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법성 삼매가 늘 우리에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든 듣든 그냥 그 뿐의 자리, 그냥 볼 뿐, 들 뿐, 그냥 관조, 그게 바로 지관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라는 말도 빼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경험할 뿐이에요. 경험되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경험이 수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이 삶에, 삶이 나에게 이렇게 흠뻑 수용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자동으로. 거기 내가 그냥 맡겨지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마른 통나무처럼 통나무가 툭 강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완전 그 흐름에 내맡긴다. 물의 흐름에 내맡긴다.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강의 흐름이 느리다고 짜증내지 않고 빠르다고 겁내지 않고 어디로 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내맡길 뿐이다. 그냥 내맡기기만 하면 결국 바다에 이른다. 마음이라는 본성의 바다에 이른다. 그와 같이 살라고 아함경 니까야에 나오거든요. 그게 완전히 내맡기고 살고 사는 것이고 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통나무가 빈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게 거짓의 빈 배였는데 본래 여러분 몸뚱이가 이게 빈 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분별로 나라는 거를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배는 누가 와서 부딪혀도 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욕도 하고 내가 사랑과 싸우고 내가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좀 더 빨리 가야 돼.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완전히 내맡겨 지고 있잖아요. 이미 흐름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삶이라는 흐름, 삶이라는 흐름을 타고 그냥 이렇게 내맡겨 지고 있어요. 삶은 완전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는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볼 뿐 들을 뿐 하는 그 자리, 뿐의 자리, 그 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던 걸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될 뿐이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맡겨라. 놓아버려라.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그게 제가 말했던 수방관 불시 하는 거잖아요. 수 받아들이고 방 놓아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관 있는 그대로 보고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거는 방법 아닌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하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불의법을 이제 실천하게 된다.